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 그래요. 시딤이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곳이 시딤입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음행을 했느냐,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는데 어찌하여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와 같이 진노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 발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는데 어찌하여서 발람이 음행을 가리켰다라고 말하느냐. 또 이 시딤에서는 모압 땅에 머물렀을 뿐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음행을 하였느냐. 마치 어떤 사건은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다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게 된 것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것이 첫 번째 발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가지 말라라고 했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더 존귀하게 대우할 것을 더 물질을 크게 줄 것을 약속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의의 싹스를 그가 사랑함으로 그곳에 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곳에서 발람이 행한 것은 발락에게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 라는 일을 행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쌓은 제단은 전부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곳에서 발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거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음행을 행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하지만 육적인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발걸음이 나아갈 때에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자 그럼 발람이 쌓은 그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을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제단을 쌓으라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내 육체가 심령이 온전히 주권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로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면서 나를 그 제단에 드려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은 모든 영광을 결국은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육적인 걸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음행을 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또한 그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시딤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의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막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것들을 기억을 하라.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까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곧 요단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던 것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길갈에 이르게 되어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공의로 행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공의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행한 일을 히브리서 12장의 15절에서 16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시딤에서 떠난 이 이야기는, 시딤은 그와 같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다시 이르러서는 행음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 강가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미가 선지자는 그 발람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육체의 것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음행한 에서와 같이 그 축복에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의 심령에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육적인 것에 넘어지는 그러한 쓴뿌리가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을 떠났다는 이야기,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는 얘기,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떠나다라는, 나사라는 이야기는 go forward, 거기서 떠나서 앞으로 더 전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뭐냐면 전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정복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어진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주님 앞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있고 음행을 행하는 이러한 육적을 따랐던 신앙인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부터 떠나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음행했던 곳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높아진 것이 무엇 때문에 높아졌냐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육체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의 때문에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것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것을 사로잡아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육으로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떠나야 돼요. 음행을 했던 시딤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3일 동안을 준비를 합니다. 이 3일 동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그 일찍은 샤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캄이라는 단어는 셰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샤캄의 뿌리가 셰켐인데 셰켐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세겜이라는 도시를 기억합니다. 그 세겜이라는 도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깨, 정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 아,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또 예수님이 새벽 아직 해도 트기 전에 아침 일찍 해가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정사, 어깨, 이거는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시딤에서부터 일찍 떠나서 가게 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60절 말씀. 시편 기자가 한 말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주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의미로 어떻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사용되어졌느냐. 예레미야서 7장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른 아침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벽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말한 것은 꾸준히 쉬지 않고 이른 시작부터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이른 시작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도 이른 시작이에요. 그게 새벽이에요. 우리가 아직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깨닫기도 전에 주님은 말씀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에 오신 것이 무엇을 말씀했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또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열두 후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새벽부터 말씀해온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각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무엇을 말씀해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있게 한 것이 바로 새벽부터 말씀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따라서 그 길에 나아가게 된 믿음의 행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보는 반드시 시딤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적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서 육체 생각을 떠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진군을 해라 이 말이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루어가는 화평.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건넌다는 말은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건넌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turn away, 우리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것을 넘어가다라는 crossover, 넘어가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넘어가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의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바꿔진다는 거냐면 육의 생각에서부터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스라엘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 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다리운 집 안으로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그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들을 모아서 한 나라, 한 교회로 세워지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약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어린 양의 피에 연합이 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연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는 40일의 회개 시간을 갖는 것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7일에 안식을 하는데 할례는 8일에 하더라.
제 7일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할례는 왜 7일에 하지 않냐고 8일에 했느냐라는 거죠. 8일의 할례가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흘 후에 이 요단을 건널 테니까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할 것을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널 테니까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해야 하는 것,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라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속죄일까지 40일을 회개를 합니다. 언제부터?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7월 1일 전, 한 달 전부터 회개를 해서 속죄일 7월 10일에 있는 그날까지 40일을 회개를 하는데, 이 40일의 회개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것에 대한 통함의 회개이기 때문에 그 40일을 회개를 합니다. 그 40일을 철저하게 회개를 한 후에 속죄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속죄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그들은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turn away, 우리의 가는 모든 생각, 방법, 이론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를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성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육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됨을 입는 그러한 기간을 준비하는 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를 성결케 하라라는 말이죠. 시딤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요단강에 머물렀을 때도 3일 동안은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육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부분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아니하든 벗어버려야 할 부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일 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죠.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해서 그 땅을 다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잠기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친군할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유숙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곧 육체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 번째로는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시됨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망령 때 행하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건너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죠. 새롭게 되는 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죠.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 이 땅에 보내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새 일을, 새 날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 그날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내재하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했다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이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지 않고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가 되어지면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만 주님이 내 안에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날을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그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가지를 오버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날을 준비시키신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것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혹시라도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행음했던 것처럼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음했던 것은 없나?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 시딤을 떠나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얼마나 온전케 성결케 되어지고 그 요단강이 할례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옷을 벗는 것처럼 나도 반드시 육체 옷은 벗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크로스오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